오늘은 3회 모의고사 시절이에요. 3회. 자, 맨 먼저 개념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서 틀린 거 답은 4번을 인용을 해줬어요.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판잣집이나 가식의 수목이라고 돼 있죠.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화원이라 이런 데 가게 되면 임시로 나무 심어 놓은 경우 있죠. 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보지는 않고 일부러 우리가 간주하는데,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얘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의 토지의 일부로 본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근데 이 개념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개념하고요, 경제적 개념하고, 예, 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게 되면 얘네 둘은 제목만 물어봐요. 그 얘네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물어본 선례는 없어요. 그냥 다 제목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근데 단독으로 따로 나오는 건 얘가 따로 나오는데, 얘가 왜 따로 나오냐고 말씀을 드린 거는 법제상의 논리라서 그래요. 여기 법률적 개념을 보면은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이거는 우리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협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좁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근래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정착물 있죠. 정착물 중에 보면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에서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영미법에서는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뭐 있어요? 건물 말고.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되는 게 건물일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건물 말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출제하게 되면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건물이 있다. 이렇게 주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했을 때 건물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있는데, 건물 외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을 출제하는 거죠. 그렇죠? 뭐 거기까지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5번에 보면은, 5번 지문에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있죠. 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예. 그거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은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애들이 독립된 걸로 간주된다고 해서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에 명시가 다돼 있어요. 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고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의 부동산, 그러면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을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있죠. 얘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특수한 동산이에요, 동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얘를 지문으로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만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이러면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죠? 얘들은 특수한 동산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얘네도 등기나 등록에 대한 공시 수단을 갖추고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에 보면 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기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춘 물건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에서 이제 4번 한 거. 요거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토지의 용어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토지의 용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토지의 분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토지 용어상에서는요. 근래 보게 되면 택지 있죠. 네. 택지는 뭐를 택지라고 그래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가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례를 들어서 나오더라도 구별이 가능하게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행지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있죠. 예, 얘네 개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시험상에서 인용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획지. 이런 상대적 개념들은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획지 나와 있죠. 예, 인문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로서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에서 여기 있는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 준 게 바로 뭐예요? 필지죠. 그래서 얘가 토지의 무슨 단위? 등기 또는 등록 단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측면에서 구분하는 거냐면 법적인 측면에서. 근데 얘는 뭐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에요? 가격 수준을 구분을 해 주니까 얘는 무슨 경제적 개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내요. 제목만. 그래서 획지하고 뭐하고 택지하고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도 내니까 용어는 나오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법지 나와 있죠. 예,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법으로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는 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애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 관계는 나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네, 맞춰줘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용어 말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리가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네, 공동주택이 있죠. 다중은 단독이에요? 다가구예요? 어? 이게 단독이라고 그랬고 연립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있죠. 얘네 우리 그때 묶어줬잖아요. 이렇게 대학교 이름 나온다고. 이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시험상에서는 얘를 답으로 세 번 물어봤어요. 다중주택으로. 네, 출제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넘어오면은 공동주택 쪽에서. 그래서 연립주택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거고 연초라고 그랬어요. 이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준주택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예, 용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제목을 바꿔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주택 외에 그 건물 및 부속 토지로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이제 용어로 정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지 예, 확인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류를 물어보면 분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게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이 됐든 저런 유형이 됐든 간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알고 얘는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죠? 희한하잖아요. 꼭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공부 덜 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아니 학창시절에도 안 그러냐고요. 아 내용이 어렵고 자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대충 그러고 갔는데 꼭 시험장에 가면 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대충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해서 인문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 아, 3번에 보시면 주택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 주택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뭐하고 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지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토지 움직일 수가 없죠. 예, 주택도 물리적으로 보면 움직이는 어려운 재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외부 욕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뭐를 필요로 해요? 금융을 필요로 해요. 금융을. 왜? 주택이라는 자체가 고가품이면서도 얘가 분할 거래가 곤란하죠.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택 쪽에서는 주택 금융에 대해서도 역시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는 이제 1번에 보면요. 주택은 생산 기간이 길고 매매 기간이 길고 가격이 높아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면 틀리죠. 일단은 주택 공급도 생산에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탄력적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주택이라는 상품이 고가품이죠.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추기에는 역시 얘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됐을 때 탄력적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건요. 그 주택 자체만 있다고 해서 주택의 주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 편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하고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연계관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접근성이나 교육환경 등 상품에 대한 외적인 요인이 소비자의 주거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에는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제목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물어봤죠. 이게 예전에 17회인가 18회 때 문제가 한 두 번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 물어봤어요? 공간적인 범위. 공간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표권하고 지하권하고 공증권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예를 냈어요. 지하권에 대해서만. 그죠? 그러면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있죠. 그렇죠?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걔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주죠. 그 해 준다라고 두 번 냈었어요. 해 준다라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지하권에는 지하수에 관한 권리, 지하 매장 광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지하 매장 광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영미법상에서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개인 권리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지하에서 매장되어 있는 뭐 이 석유가 터지더라도 그건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걔네는 이 자원이 풍부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에서는 이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중에도 그죠? 예, 설정할 수 있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구분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에서 이 고압선 이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에선 30m 이상의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그죠? 그 등기 다 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지하도 같은 거 구성하기 위해서도 구분지상권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공진과 지하에 다 미치는 범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요.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지표권에 대한 것도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나왔어요. 기본소상에서 뭐 유역주의, 선형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해요. 그렇죠?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수로의무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공간 같은 경우도요.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이제 영미법상에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에서는 우리 민법 212조 있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 5번을 보시면요. 경제론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물어봤어요. 그죠? 네, 문제가 물어본 건요. D0에서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는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감소한 거. 그죠? 그 유인을 우리가 이제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할 때 물어볼 때 여기 주택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실전에서 잘 쓰는 게 뭐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예. 자, 수요가 감소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있죠. 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어? 이 두 명 돼요 안 돼? 돼. 둘 다 돼 안 돼? 예? 자, 여기 보면 뭐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이. 얘가 상승하면 이거에 해당이 안 되고. 그죠?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응? 어?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네?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되죠.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네? 이거 주택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해당이 되겠죠. 자, 매수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네? 증가하는 거죠. 주로 물어보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자, 주택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죠.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감소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죠.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도 해당이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주택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답이 5번이겠죠.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제자들은 대체재 보완재 개념을 알고 있는지,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를 알고 있는지, 이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안 남았는데 여전히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대체재 보완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아주 뭐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죠? 자,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가격이 변하면 어디 안에서만? 예? 하나의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요 선에서만, 그죠? 요 곡선상에서만 이동이 되는 건 뭐가 변해서? 예, 가격이 변해서. 근데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죠.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했을 때는 곡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잘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5번에는 답이 5번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요. 균형가격의 이동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그죠? 예. 네. 양은 어떻게 돼요? 예? 네? 응. 얘 증가해요. 가격은? 얘는?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증가잖아요. 얘는 증가해요. 가격은?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같대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네?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얘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가 발생한 거냐면 초과 수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했대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초과수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 초과수요. 초과수요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 뭐냐면 이게 상승이에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이 같대요. 이게 동일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왜? 네?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같아도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얘는 증가하고 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균형 상태여서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었는데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었고요.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은 불변이겠으나 이 상태도 역시 초과수요 상태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이 조건 하에서는 얘들이 같은지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알려줘야 양의 변화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 균형의 이동에서는 주로 뭐를 갖고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건 했잖아요. 이 가격의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요. 네?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 있잖아요. 그죠?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하락한다고요. 얘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하락하는데 얘가 탄력이면 덜 하락한다고요. 근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하락한다고요. 그죠? 요즘은 균형의 이동에서 출제자들이 답으로 유도하는 게 이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패턴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의 부분은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죠? 대신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거를 답으로 유도했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요. 균형의 이동에 대한 것 중에서 자, 1번에 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놨죠. 그럼 이게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 가격은 변화를 알 수 없다라면 틀리죠. 그렇죠? 2번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이건 초과 공급 상황이죠. 그럼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자, 3번에 보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죠. 근데 변화를 알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예. 그러면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누가 더 많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요. 사무실의 수요 및 공급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일단은 이 기출에서 나왔던 이제 박스를 인용해 준 건데요. 균형 임대료는 얼마겠어요? 균형 임대료. 6만 원이죠. 맨 왼쪽에 보면. 왜? 6만 원일 때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현재 가격이 이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초과 수요량이 20평방미터를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2만 원일 때 수요량은 100이고요. 공급량은 80이니까. 근데 만약에 6만 원 이하라 그러면 초과 수요량이나 초과 공급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왜냐하면 균형 상태니까. 그죠? 예. 현재 가격이 18만 원이라 그러면 초과 공급량이 60이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주어진 자료만으로 볼 때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겠죠.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 물론 얘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주지 않고요. 예, 만약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뭐 이렇게도 줄 수가 있죠. 아니면 토지 공급의 그 기울기는 뭐 수직선일 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수요 곡선은 오양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응? 가격은 아니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뭐. 아니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감소하면 하락하는 거죠. 하락. 양은 불변인 거고 이걸 그림으로 도출하면은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얘가 오양하는 예, 곡선이니까 이 상태에서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이죠.
이런 표현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인 거예요.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죠. 가격이 변할 때는 얘가 알려주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패턴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물어봤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두 부동산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뭐 조금 이제 실전에서 줄 때는 조금 더 풀어서 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득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으로? 절대값 1이죠. 얘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해서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게 나오면 뭐예요? 탄력적. 1보다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 1이면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 가지고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즉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해 주는 개념이고, 소득 탄력성을 보게 되면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수 있죠. 물론 0일 때도 있어요. 0일 때는 무슨 재화? 그건 중간재. 예?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양의 변화가 일정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화? 정상재.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재화? 열등재.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런 얘기죠. X제의 가격분의 X제에 대한 뭐 수혜량의 변화율 크기를 측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혜량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수 있죠.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와?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남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다른 부동산의 수혜량이 8% 증가하였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X제와 Y제의 관계로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10분의 8이면 0.8이죠. 0보다 크죠. 그럼 대체제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에 대입해서 물어볼 때요. 이렇게 해줘요.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하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혜량이 있죠. 네.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5%가 감소하고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혜량이 예를 들어서 8%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끼리 묶은 게 바로 가격 탄력성. 소형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을 묶은 게 교차 탄력성. 그러면 얘가 지금 10% 상승할 때 얘가 8% 증가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대체제. 그죠? 뭐 간단하게 그렇게 출제하는 거죠. 실전에서. 그래서 교차 탄력성 계산하라 그러면 0.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요. 시장의 효율성을 물어보는데요. 이게 시장의 효율성에 보면요. 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시장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요. 얘는 어디 정보가? 과거 정보. 얘는? 예, 현재 정보. 얘는? 예,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로 매개로 투자하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얘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또는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정상이윤만. 그죠? 위 두 개의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초과인이 성립이 안 되죠.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아, 그게 무슨 시장? 강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나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9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3번에 보면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주식 시장 같으면은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이 있죠. 예, 그거를 정할 때 이제 그 분석을 하죠. 그렇죠? 근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는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하는 상관관계가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틀리다고 봐야겠죠. 대부분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표현은 나왔었어요.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의 크기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나라마다 동일하다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정상 이상의 초과인은 얻을 수가 없다. 네,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저기 다다음 주에 백선 하겠죠. 2시부터. 백선 하면 문제 미리 받아가지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는데 한 80% 이상의 답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80% 이상의 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에 가늠을 해보는 게 백선을 풀어가지고 1번부터 마지막에 100번까지 답이 이렇게 툭툭툭툭 나와주면 그러면은 2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구나. 아 그러면은 기대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1번부터 덜그덕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답이 뭐 도출이 힘들어지기 이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 정도 내용 정도는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죠? 뭐 김총각이 한 반은 책임져 주겠지 정답에. 그날 촬영을 한다는 게 참 그런 거지. 촬영을 안 했으면은 거의 뭐 진짜 이거 들고 내려갈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본인 실력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본인 실력으로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여기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해야지만 그게 반복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한 세 번 도는 거잖아요. 전체 범위가 그런 식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안 잊어먹어요. 그죠? 자, 10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게 되면 추세 변동도 있고요. 그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추세 변동은 장기적인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라든가 경제의 성장 있죠. 예,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건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무작위적 변동은 어디서 유발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 그죠? 걔는 주기가 따로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무작위적 변동은. 아니,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봐. 설마 아니고 촬영하는데 뭐 너한테 무슨 뭐 물리력을 행사하겠니 뭐를 하겠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지 뭐 얘기해봐 편안하게. 그래 정부의 잦은 개입으로 인해서 정부 어떤 정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순환적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얘는 비주기적인, 그죠? 예.
그래서 일본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그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 있죠. 측정 지표를 보면 일반 경기가 수요하고 공급에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산하고 소비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경기의 좋고 나쁨은 기본적으로 이 수요하고 뭐하고 공급이 있죠. 이게 소비고 이게 뭐겠어요? 생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심리지수 있죠. 심리지수가 조금씩 어떻게 돼?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똑같이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요는 거래량으로 공급은 뭐로? 건축량으로 우리가 측정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착공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가 주요 지표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대한 거는 무슨 지표로 본다고 그랬어요? 보조 지표.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일반 경제 상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좀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런 어떤 부동산 경기랑 관계없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요 지표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 일반 경기보다 뭐가 커요? 진폭이 크죠. 진폭이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공급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반영해 준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거미집 모형의 특징은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 주거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상업용 공업용에서. 주거는 피수제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호불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거예요. 경기는 안 좋아도 집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는요. 근래 2년 연속으로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을 해서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뭐 이걸 물어봤는데 한번 이론으로 회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틀리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을 요즘 공부를 잘 안 할 거예요. 왜? 계산적인 사고로 나오니까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론이 간단하게 나올 때 그 틀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론에 대한 것도 한번은 문제를 한번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 보면 회복하고 상향 시장이 있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후퇴하고 하향 시장에서의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 것도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경기 변동은 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오면 다 맞춰 주셔야 돼요. 그죠? 자, 11번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 응? 시장 실패의 원인. 응? 여기 그냥 이렇게 일렬로 앉히시게 하고 마이크를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툭 하면은 대답도 쫙 나오고. 그죠? 시장 실패의 원인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비용 체감 산업, 정부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근데 근래,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는 공공재가 한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뭐 그래도 한 여섯, 일곱 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계속 주기는 어려우니까요. 최근에 나왔던 거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박스철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단독으로 나오면은 뭐가? 외부 효과. 공공재는 항상 시장에서 무슨 생산? 예, 과소 생산. 외부 효과를 가게 되면 정외부 효과 있죠? 예, 얘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 부외부 효과는? 예, 이거는 과대 생산.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정의 효과는 오히려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개입할 때 보면은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을 할 수 있죠. 요즘 얘네는 꾸준히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돼요.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건 뭐 있어요? 뭐 공공임대주택 또는 뭐 있어요? 네? 공영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거. 간접 개입은 주로 돈,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이런 거 조절하는 것 있죠. 세금 이런 거.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로 인해서 뭐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겠죠. 주로 뭐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 등을 통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시험에 인용을 하니까 정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자, 11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거기 5번에 보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면 사적인 편익보다 뭐가 클 때? 예, 사회적 편익이 클 때 있죠. 예, 이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때 정부는 개입한다 안 한다? 예?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이게 균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고요. 사적인 비용이 무슨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게 정외부 효과예요. 정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돼도 개입을 하고. 그죠? 예. 뭐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겠으나 만약에 시장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개입해야 해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개입해야 돼요. 여기서의 시장 실패는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는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공급 안 해주면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만한 아무런 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이제 경제학에 있는 이제 유관 시험에서는 거기 정도까지도 출제를 했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 거기까지 물어보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자, 12번에 보면 현재 11번은 3번이 들렸고요. 12번에 보면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일단 공 들어간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 토지은행제도가 공공토지비축제도죠. 예, 걔들을 쓸 때 공공토지비축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공공은 빼고 토지비축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임대료 보전은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12번 같은 난이도로도 줘요. 간단하게 보면 답이 나오게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13번 문제인가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쓰는 가격 통제 정책이 있어요. 통제 정책 안에 보면은 최고 가격제가 있는데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요. 또는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이거 규제를 할 때는 규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든가 균형 임대료 있죠. 예, 이거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했었을 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급 물량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요. 3번에 보면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새롭게 공급되는 뭐가 주택이 적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의 거래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전매 차익이 발생하니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돈 많은 분들 많으니까. 이번에 왜 강남 그 서초구 쪽에 레 땡땡 모르게 쭉 시작되는 그 아파트 있죠. 그게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4,300을 초과하나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 분양가가 그 1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캐시로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경쟁률이 뭐 140몇 대 1이래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현금을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그 이전인데 지금 왜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왜 복권 있잖아요. 그 L로 시작되는 그 복권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2000원일 때 있었어요. 그게 한 게임에 2000원일 때는 1등의 당첨 금액이 100억대로 확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걔네가 그 한 번인가 두 번인가가 당첨 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월이 된 거예요. 2월이 돼가지고 1등 당첨금이 600억까지 간 적이 있어요. 되면 600억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느 또 시간 많은 기자가 조사한 거예요. 수도권에 캐시로 6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천 명 된대요. 저게 괜찮아요. 근데 말이 600억이지 저거는 마르지 않는 셈하고 비슷해요. 집어넣고 아무리 금리가 지금 뭐 저금리라고 할지라도 그죠? 600억이라는 돈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수익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 아마 캐시를 갖고 있으면 저 양반이 원하는 때 인출도 가능할 거예요. 저녁에 한 8시 이맘때쯤 됐어도 어디서 한 잔 마시고 있다가 부탁하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수표라도 한 잔 갖고 오든가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은 별도의 관리팀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예, 뭐 다들 뭐 이거 해가지고 잘 해서 많이 벌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자기 개발을 못하면 수행이 없어요. 그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생각은 잘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13번은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은, 근데 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주택정책 정도는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정책도 꾸준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면 항상 얘는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소시키고 임대료를 보조를 하게 되면은 뭐를 늘리는 예,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구별이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보조할 때.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할 때 보게 되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 우리가 소득 보조라는 거는 결국 현금으로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세 보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격 보조라고 얘기해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다. 근데 현금으로 받는 게 무슨 측면에서는 좋아요? 네, 효용 증대 면에서는 이게 유리하고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사용처를 정해주고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건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소비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네, 그래서 14번에 가게 되면요. 아, 이번에 집세 보조 방식이 소득 보조 방식보다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면은 틀리다는 얘기죠. 반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일본에 보면 이제 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전한 방식이 있죠. 바우처 제도는 현물 보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상품권 이런 거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을 대입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는 쿠폰이라고 표현 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현물 보조라고 쓰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소득 보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현물 보조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격 보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격 보조라는 게 말 그대로 쿠폰 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택 바우처 제도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면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요거는 일단 그 얘기한 건 기억하시죠? 탄소 비대라고. 자,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도 또 어떻게 인용이 됐냐면요. 조세를 부과하죠. 그러면 이 조세 부담의 크기 있죠. 탄력성이 작은 쪽 있죠. 작은 쪽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얘네가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비대 논리는 알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요. 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요. 임차인의 수익 곡선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세금 부담하겠어요?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 1번하고 2번하고요. 5번에 대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무슨 상태에서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요 만약에 이제 이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이 세금으로 인해서 이 공급자는 이걸 가격에 반영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줄인다고요 세금이 부과된 것만큼 그래서 원래 여기가 무슨 상태겠어요 균형 상태죠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이 없다가 조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므로써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해요. 그런데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토지 단일세 논리는 뭐냐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세금 부과하잖아요. 세금. 세금 부과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금 부과하면. 응? 이 상태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응? 얘가 지금 이 칠판에 11번째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때부터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응? 가격이. 자, 상승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응? 하락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아, 불변이라죠. 불변.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얘는 가격이 불변이라고요. 이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얘를 줄여야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내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보셨어요. 정책론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시죠.